할렐루야. 오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서 하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나봇이라는 이스라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다룹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 이세벨의 악한 충고를 따르게 되고 또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과 한 농부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은 바로 충고의 위험성과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충고라는 것은 무척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충고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결정을 이끌 수 있지만 나쁜 충고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충고를 받을 때 그 출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렵고 복잡하기에 어떤 지침이 필요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판단력을 키우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은 아합 왕과 나봇이라는 농부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 장에서 나타난 이 세 명은 각각 다른 성격과 또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상호작용은 악한 충고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부패하였습니다. 그는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신을 숭배하게 했고 또 이로 인해 많은 문제를 발생합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엘바알의 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믿음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봇은 이스라엘의 일반 시민이자 농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기 포도밭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포도밭이 아합 왕 궁전에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밭이 나봇에겐 단순한 땅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기업이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밭을 사려고 제안했지만 나봇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이 거절에 매우 실망하여 분노합니다. 이때 이세벨이 등장하여 아합에게 자신의 해결책을 찾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해결책은 매우 낙둔 충고로 가득합니다. 그녀는 나봇을 불법적으로 죽이고 또 그의 포도밭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합은 그의 욕심을 충족시키지만 결국 심판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가치와 선택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악한 충고와 그로 인한 결과가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심지어 국가 전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과 이세벨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나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의 이세벨의 나쁜 충고와 악한 행동에 영향을 받아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생활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또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봇은 그의 포도밭을 아합 왕에게 팔지 않은 이유는 그의 땅이 그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나쁜 충고를 따라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는 사건으로 인해 아합왕은 끔찍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쁜 영향과 충고를 거부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나쁜 영향과 나쁜 충고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면 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왕은 이러한 가치와 판단을 갖추지 못해 나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쁜 영향과 충고는 눈에 띄지 않고 천천히 사람의 삶에 스며듭니다. 그렇지에 우리는 분명히 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합처럼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마다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단순한 경고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합이 나봇의 땅을 탐하고 또 이세벨이 그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봇을 불법적으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끔찍한 행동을 기억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합과 그의 가문은 역사 속에 사라질 뿐 아니라 이세벨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결과는 실제입니다. 우리의 행동, 특히 나쁜 영향을 받아 무모하게 행동한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심판은 무거우며 어떠한 불의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그랬던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이익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결코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또는 원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든 선택할 때는 그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결과가 실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그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과를 경시하고 나쁜 영향을 따르면 그 대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 결과를 갖게 되고 그 결과는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단순히 포도밭과 결함 있는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조차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악한 충고의 본질적인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고대의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지만 이 의미와 교훈은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합과 나봇의 이야기에서 부동산 문제는 현대의 땅, 주택 그리고 자원에 대한 불공평한 분배와 또 이용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수단으로 얻은 재산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빼앗으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합의 이야기는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그 결과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역할은 현대 미디어와 정보에 대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거짓 정보나 편파적인 시각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대판 이세벨이 가득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어떤 윤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지 본문은 강조합니다. 나봇은 그 조상의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기억했던 것처럼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불의한 행위는 결국 나쁜 결과를 초래해야 하고 또 올바른 행위와 공정한 처리는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영향력을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영향받고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하나님 뜻과 얼마나 부합함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 영광으로 되었다는 것처럼 성경의 원칙이 기준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결단을 보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침을 청하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나쁜 충고의 결과는 때로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은 반드시 언젠가 나타납니다. 이는 단지 세상적인 결과뿐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성경의 지혜와 또 신앙의 뿌리를 둔 충고를 따라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과 또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이 견고하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인도를 받아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영향력을 평가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아합과 나봇의 비극적인 이야기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줄로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합과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인생의 여정길 속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조언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기록됐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선택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결단을 보이시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 결단과 우리의 결단 사이에 하나님 믿음의 튼튼한 다리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지혜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합처럼 세상의 욕망에 또 조언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